월경 사이 출혈의 원인 및 치료. 월경 사이 출혈이 발생하는가? 그렇다면 출혈이 발생하는 이유와 받을 수 있는 치료법을 알아야 한다. 월경 기간 사이에 발생하는 질출혈인 월경간 출혈은 자궁출혈이라고도 한다. 생리는 보통 약 3에서 7일간 지속되며 여성에 따라 24에서 35일은 출혈이 없다. 따라서 자궁출혈은 정기적인 비출혈의 간격 동안 발생하는 질출혈이다. 월경 사이 출혈이란? 연구에 따르면 자궁출혈은 가임기 연령의 여성이 경험하는 생식기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다. 또한 빈혈의 가장 빈번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출혈은 기질적 병리가 없거나 임신을 하지 않았을 때 자궁에서 나온다. 따라서 그 원인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월경 사이 출혈의 원인. 월경 사이 출혈은 다양한 병리와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치료법이 있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리 기간 사이 출혈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자궁 내막 자궁을 덮고 있는 점막이 커지면서 출혈을 유발하는 상황. 대개 높은 에스트로겐 수치와 낮은 프로게스테론 수치로 인해 발생한다. 자궁경관염 염증이 생긴 자궁경관 자궁근종과 폴립. 이들은 자궁 내에서 자라는 종양이지만 대부분 양성 종양이다. 클라미디아 또는 임질과 같은 성병 STIS 외상, 성관계, 감염, 생식기 사마귀, 폴립으로 인한 질 입구 손상. 갑상샘 저하증, 호르몬 변화 및 생리와 관련된 다른 장애 자궁 외 임신 배아가 자궁 밖에 착상되면서 발생하는 문제 유산이 되면 대개 피와 조직이 섞여 나오고 경련이 동반될 수 있다. 폐경. 에스트로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질건조증이 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에스트로겐 치료제의 호르몬 또는 피임약이나 자궁 내 피임기구 IUD의 사용 항응고제 남용. 다시 말해, 질출혈이어야 한다. 월경 사이 출혈의 진단. 의사는 다른 문제를 하나씩 배제하고 적절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혈액 검사와 유사한 검사를 제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혈액 검사는 사람의 호르몬 수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초음파는 자궁을 검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팝스미어 검사를 통해 성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또한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자궁 출혈이 비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성공적인 임상 진단을 하려면 다른 기질적 병리 외음부, 질, 자궁 경부, 자궁 근종, 폴립, 골반 종양 등을 배제해야 한다. 생리 기간 사이 출혈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의사가 원인을 알아낸 뒤 치료를 확립할 것이다. 출혈의 원인이 폐경과 관련이 있다면 의사는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과 같은 특정 호르몬을 처방할 수 있다. 또한 출혈이 자궁 내 피임기구나 다른 피임법으로 인해 발생한다면 의사는 피임법이나 피임약의 변화를 줄 수도 있다. 성병이 출혈의 원인이라면 성병 치료를 위한 약을 처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폴립, 유산, 종양 또는 자궁 외 임신이 생리 기간 사이 출혈의 원인이라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의학 문헌에 따르면 치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목표에 중점을 둔다. 출혈 억제 생리 주기 조절 철결 핍증 또는 빈혈 치료. 의사들은 여성에게 생리 주기를 꾸준히 기록하고 불규칙한 현상에 주목할 것을 권장한다. 이 정보가 있으면 전문가가 문제나 질병을 보다 쉽게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다.